이제 진짜 7시가 남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왕거지로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입양하세요 거래가 7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시각이 9월 15일 오후 8시에요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입양하세요 한국 거래는 완전히 막혀 있을 겁니다. 어제 왕거지로 들어가서 황금 펫 나눔 영상을 올렸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정말 좋아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거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지금 저한테 정말 필요한 이런 펫들, 뭐 황금 그리핀도 다 드릴 거고 나눔 물약도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중복으로 있는 거 다 드릴 거고요. 정말 보잘것 없지만 이제 또린이 분들에게 공섭으로 나눔하러 갑니다. 마지막 거래지만 전 입양하세요 절대 안 접을 거고 앞으로 거래가 없어지더라도 아이템 주기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사기꾼들 많이 없어져서 더 재밌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공섭으로 갑니다. 렛츠고! 자, 일단 공섭에 왔는데 이 터널에 아무도 없네? 아, 차차차! 지금 왕거지 이 상태로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모습을 바꿀게요. 자, 왕산타로 일단 바꿨습니다. 오늘은 선물을 많이 줘야 되니까 이 왕산타로 좀 돌아다녀 볼게요. 여기 왜 아무도 없지? 아, 다 외국인 서버인데 한국분이 계시네? 오, 이분 뭐야? 메가네온 드래곤. 와, 진짜 이 완전 멋있잖아. 플렉스 하잖아. 멋있는데? 한국분이신가 봐요. 인사 한번. 반가워요. 인사 받아주신다. 내일 한국 서버 거래 막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히잖아요. 막혀도 입양하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다 여쭤봤을 때 또린이 분들한테 아무도 접는다고 안 했어. 다 전부 한다고. 넹. 이분에게 아이템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눔 물약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가져가세요. 오늘은 뭐 조건 없어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사람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오, 이번에는 한국 서버 제대로 왔네요. 다 이제 한국 분들. 광장에도 사람 좀 있고. 뭐지? 무슨 좋은 거 주시는 1등 분께 줄 거. 또 이거 사기치네. 사기예요. 이런 거 막아줘야 돼. 그럼 받고 나서 결정하고 드릴 거예요. 이런 거 다 사기야. 사기예요.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아유, 아이템이나 펫을 이 사람 입양 소재 대장 이분한테 이거 주면은 좋은 거 주신 1등분께 줄 거. 봐봐, 나갔잖아. 아유, 이럴 줄 알았어. 사기라니까. 이분이 뭐 주신 거 같은데 안 줬어요. 아, 잘했어요. 그런 거 사기니까 믿지 마세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물량 하나 드려야지. 아주 잘했어. 펫 안 주셔도 되고요. 이거 공짜로 드리는 거니까 가져가세요. 자, 이거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펫은 집어 넣으세요. 사기 당하지 마시고요. 아우, 나 진짜 사기꾼들 너무 많고 사기꾼들이 정말 사기를 치려고 머리를 잘 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공짜로 드릴게요. 옆에서 누가 나 부르는데? 넹! 님 이러는데? 날 부르셨어. 산타 할아버지! 네, 착한 어린이! 네, 착한 어린이! 선물 주세요! 선물 드려야죠. 선물 좀 드릴까? 엄마 말! 엄마 말이 뭐지? 선물을 뭘 드릴까? 아, 엄마 말 잘 들었어요? 잘했어요. 이거 이렇게 드릴게요. 코알라도 가져가시고요. 저 엄마 말 잘 들었어요. 옆에. 그리고 옆에도 쳐도 아까 이분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아, 오늘 왕산타 주고 싶은 사람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한테 드렸고 이분에게도 드리겠습니다. 말 스노우 퓨마 구해요. 이분 코알라 너구리 이렇게 드릴게요. 산타님 존잘. 아, 웃기다. 고마워요. 아, 산타는 엄청 잘생겼다. 산타님 감사해요. 저도 주세요 이러는데 이분도 좀 드릴까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릴 거예요. 뭐야, 갑자기 누가 집차를 소화됐어. 뭐야, 템 안 주셔도 됩니다. 템 집어넣어 주세요.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 봐, 끝까지.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거 보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제가 드릴게요. 저 착한 일 거지 도와주었는데 감사해요. 여러분 접지 말고 이제 거래 없어지더라도 사기꾼 없어지니까 열심히 키워요. 감사해요. 좋아, 이제 다른 서버로 가자.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또린이 분들이 기다릴지. 이 왕산타가 가고 있으니까 기다려. 이름 귀엽다. 냐냐. 어디 보자. 오, 사람 많네 여기도. 강아지 이름이 멍이야 멍. 뭐야 깜짝이야. 거지예요. 기부 좀 해주세요. 아, 기부합니다. 기부. 기부해야지 기부. 어디 보자. 이제 이 레모네이드 팔아서 부자 되세요. 기부 좀요. 가져가세요. 내일부터 거지가 사라질 텐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물어봐야지.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신지 한마디 해주세요. 안 좋아, 이응. 안 좋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안녕. 와, 여기는 외국 서버다. 여기 한번 물어봐야지. 여기에 한국분 있으신가요? 있으면 물약 드립니다. 있으면 물약 드립니다. 과연 한국 사람 있으신 분? 한국 사람 있으면 진짜 바로 물약 드려요. 없나? 아, 아무도 없나요? 한국 분? 진짜 바로 물약 드립니다. 아이고, 외국 서버라서 없구나. 다른 서버 가야겠네. 아, 여러분. 너무 많이 모였어요. 너무 많이 모였어요. 잠시. 이쪽. Oh, come on.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쪽. 좋아. 한적하고 좋구만. 두 분이 끝인가? 어, 온다. 저기 산타. 이 사람도 산타네. 산타 조수 뭐야? 산타 조수 뭐야? 잠깐 산타 조수에게 먼저 수고비 드리겠습니다. 너무 웃기다. 삐리 이러는 거 봐. 진짜 너무 웃기네. 정말 웃겼어요. 물량 하나 드릴게요. 조수님, 제 옆에서 보좌하세요. 산타 조수 받자마자 바로 가네. 산타 조수 사라졌어. 호버보드 주셨어. 안 주셔도 되는데. 아, 이제 다른 데 가보겠습니다. 오, 민또님 펭귄이. 와, 민또 재미없는데. 민또 재미없는데. 민또 팬이라고?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맨날 거지들에게 템만 주고. 뭐가 재밌니? 재밌어요? 민또가 뭐가 좋아요? 나 참 알 수가 없네. 재미도 없는데 뭐가 좋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가보세요. 아, 나 때리는 거 봐. 진짜 재밌어요? 아, 계속 때려. 너무 귀엽다. 아, 진짜 귀엽네. 만약에 님 앞에 민또가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뭐야? 왕거지 아니야? 왕거지? 깜짝이야. 사진? 와, 오케이. 이분에게는 이거 타는 그리핀에다가 이거 나는 물약까지 세트로 드릴게요. 갑자기 옆에 상자가 늘었어. 이게 뭐야? 민또님 펭귄이. 찡, 민또? 전 왕산타입니다. 유튜버인데 나는 팻 올리고 수락 누르는 사진 찍게 해주시면 나는 왕벌 드립니다. 사귈 것 같으면 무시하세요. 일단 아이디 기억했고. 어디냐,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저요 이 사람. 어디 한번 제가 사기를 당해보겠습니다. 100% 사기꾼. 일단 아이디 먼저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상호작용해서 아이디 이 아이디. 아이디 일단 박제합니다. 사기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100% 사기. 진짜 창피한 줄 알아라 진짜. 음식 그래, 나는 물량 한번 진짜 사기. 아, 이거 너무 세다. 이거는 너무 세고. 어디 보자. 그래, 이렇게까지만. 수락 누르는 거 찍으면
왕벌 주신다 그랬거든요? 자, 수락 누를게요. 자. 봐봐. 사라지잖아. 님 아이디 박재요. 진짜 창피한 줄 아세요. 아. 어? 제 집에 도넛이랑 피자 있어요. 와서 먹으세요. 저 먹을래요. 저 먹을래요. 오, 요 사람 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바닐라 아이싱 추가. 오! 맛있다. 우와, 잘 만들었다. 님, 잘 먹었습니다. 음식값 지불하고 갑니다. 입양 거래가 사라져도 앞으로 사기꾼 없을 테니 재밌게 즐기세요. 집이 좀 좁긴 한데 알차게 잘 꾸몄네. 무슨 일 있으세요? 뭐지? 뭔 일 있으신가? 집 앞에 있는데 막 울고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하이님? 제 한정 타는 코뿔소가. 네, 말해보세요. 한정 타는 코뿔소. 하, 뭔 일 있나봐. 여기 좀 앉아서 기다려볼까? 아니에요, 저 믿어요 그 사람. 뭐지? 곧 온대 이러는 거 보니까 무슨 거래하다가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뭐 이런 거 보니까 뭔 사연이 있나봐요. 거래하다가 한 분이 튕겼나봐. 사기는 아닐 거야. 기다려봐야겠다. 뭔 일이 있으면 이분에게 아이템 좀 드려야겠다. 입양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안 들어가진다나 뭐라나? 로블록스 서버 쾌적한데? 그래도 사람 사연이 다 있는 거니까. 뭐랑 거래하기로 하셨어요? 뽑기예요? 뽑기요? 설마 좋은 펫 주면 뭐 준다 이거예요? 와, 얘네 집 와이파이 이상해서 이거 사기 같은데? 뽑기요? 무슨 펫 주셨었어요? 아니요? 의자 타고 올라가서 하는 거요? 55분에 들어온대요. 좀 기다려볼까? 한정 타는 코뿔소 주기로 하고 어떤 거 받기로 했어요? 아, 아니 이거 저는 이거 욕 엄청 잘하시잖아. 네온 박대 뽑았었어요? 와, 그런데 뽑기 때문에 이거 사기 같은데. 코뿔소 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분만 튕겼겠어. 아무리 사연이 있다 그래도 이거 좀 기다려보고 만약 그분 안 오면 제가 펫 좀 드릴게요. 이거 왜 이렇게 사기가 많아 입양하세요. 진짜 사기 좀 치지 마라 사기꾼들아. 진짜 착한 사람들 다 접잖아. 너네 때문에 입양하세요가 망하는 거야. 에 금방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뭐 주시기로 한 분이랑 뭐 좀 친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진정시키는 거 보니까 믿을만한 것 같기도 하고. 하이니 코뿔소 일반이에요 네온이에요? 이분이 코뿔소 일반을 줬다는 거야 네온을 줬다는 거야? 그게 궁금한데? 일반 잠깐 나 있을 텐데? 어, 나 있다. 코뿔소 이거 하나 드려야겠다. 이따 그분 안 오면 드려야겠다. 그분 언제 와요? 님 이거 제가 봤을 때 100% 사기거든요? 뽑기는 100% 다 사기예요. 뽑기를 했는데 그분이 째고 안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좀 지인분이 있는데 이분은 와이파이 안 터진다 뭐 그걸 안 들어오고 있다 막 그러는데 이분 되게 미안하겠다. 소개시켜준 사람인데 그 지인이 사기쳐가지고 네온 날타 개구리 드릴게. 기분 풀어요. 와, 이 사람 착하잖아. 뭐야 이 사람. 하, 와, 하이님 저는 코뿔소 하나 드릴게요. 뭐야, 나 갑자기 버그야? 왜 여기 날라왔어. 잠깐, 이거 뭐야, 머리 꼈어. 갑자기 절로 날라갔네. 저 일반 코끼리 있는데 하나 드릴게요. 어? 애톡 이제 읽었어요? 어? 오시는 거예요? 어? 잠만 곧 올 듯. 와, 이거 어떻게 될까? 와, 이거 어떻게 될까? 깨우면 제 깨굴스 깨굴이 다시 돌려주실 수 있나요?
아, 귀엽다. 안 오면 제가 코뿔소 드릴게요. 울지 마세요. 어메, 기차 무섭노. 이 사람 되게 웃기고 착하다. 님, 좀 착하신데요? 이분이 좀 되게 착한데, 내가 봤을 때. 아, 귀엽다. 사건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봤습니다. 뾰우님이 뽑기 이벤트를 한다고 했고, 펫을 준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네온 박들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이님이 네온 박들을 얻고 싶어서 자신의 코뿔소랑 돈도 드렸대요. 그리고 당첨이 되었는데, 하이님이 당첨이 된 후 뾰우님이 입양해서 바로 튕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분이 더 지나서야 접속, 이것도 강제로 접속시킨 겁니다. 그리고 당첨된 네온 박들을 하이님에게 드릴 수 없다며 알아서 자기들끼리 합의했다면서 코뿔소만 주고 끝내려고 했어요. 이걸 본 입양 유저들이 많이 화났습니다. 와, 님 그러면 뽑기 한다고 해놓고 뽑기 당첨되셨는데 하이님한테 펫도 안 주고 그냥 돌려만 주는 거예요? 하이님에게 여쭈어볼게요. 저분이 뽑기 하기로 하셨고 이미 당첨되셔서 박드 받기로 하신 거 맞죠? 맞긴 맞는데, 그런데 왜 무슨 협상을 했길래 다시 돌려만 주고 박드는 안 주셔요? 님, 이거 박제해야 할 것 같은데요? 큐큐큐큐님, 저 초반부터 다 봤어요. 협상했다고 딱대가리야? 아니, 뽑기를 해서 당첨이 됐는데 다시 원래 줬던 펫을 주고 뽑기 당첨된 펫을 안 준다는 게 그렇잖아. 이거 100% 사기치려고 한 건데 뭐. 당첨이 됐잖아요, 하이님이. 조금 진정하세요. 하이님이 당첨이 됐는데 하이님이 박들을 원해서 뽑기를 한 건데 왜 안 주셨냐 이거죠. 전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니, 님아, 진정하시고요. 님이 알아서 뭐하게요? 님 너무 흥분했으니까 제가 하이님에게 여쭈어볼게요. 하이님 박드 얻으려고 큐큐큐님 이 뾰님한테 뽑기 하시려고 한 거 맞죠? 그래서 코뿔소 주신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박들을 안 주시고 그냥 알아서 협상한다고 말만 하고 이미 주셨던 거 다시 원래 돌려준 거죠? 네. 여러분, 저 이거는 정말 이 사기꾼이 진짜 못되신 분인데 박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초반부터 지켜봤는데 하이님이 너무 마음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펫 하나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이 헬로님 있잖아, 헬로님이 아까 저분 지인이시라고 했는데 이분도 사기 막으려고 고생하셨어요. 이분에게도 템 드리고 갈게요. 와, 진짜 사기꾼 진짜 나쁘다. 인터넷 영상 올라가요? 와, 네, 이거 내일 영상 올라갈 것 같고요. 진짜 사기꾼이지만 진짜 나빴네요. 하이님, 절대 뽑기 하지 마시고 사기꾼 조심하세요. 네, 이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헬로라는 분도 아까 그 사기꾼 그분의 지인인데 그분이 사기꾼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 하이님이 당하고 있으니까 계속 막 도와주려고 하더라고. 제 친구가 지인인가봐. 좀 답이 없음. 자, 이분에게도 제가 몰라. 이분이 아니었으면 그분이 들어오지도 않았겠지. 그냥 사기치고 나갔겠지. 계속 톡도 하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분에겐 제가 이것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거든. 자기 친구라고 무조건 편들지 않고 나쁜 짓 하니까 막아주고. 네온 박드 뽑으려고 너무 힘든 일을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분은 그냥 순수하게 뽑기를 했고 당첨이 됐을 뿐인데 그 큐큐큐 그분이 안 주신 거야, 그 사기꾼이.
오늘 대체적으로 목표한 만큼 이제 팻이랑 나는 물약을 또린이 분들에게 드렸는데, 정말 여태까지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나쁜 사기꾼이 있다는 건 많이 알았지만, 보니까 더 황당하네요. 정말 이제 거래 기능이 사라지면 이런 사기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